실리콘밸리 이야기를 20분 동안 하는데,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산지 거의 이제 한 20년이 돼가고요. 일한 지한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아니고, 그리고 뭐 창업을, 물론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지만, 창업을 직접 한건 아니지만, 여러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그냥 간단히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샌프란시스코 사진인데, 방금 우리 임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구별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어떤 그 많이 보는 실리콘밸리 사진보다는 일부러 샌프란시스코 사진을 넣었고요.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기 전에 그 LG, 지금 LG CNS, LG EDS에서 잠깐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또 생뚱맞게 커뮤니케이션을 공부를 하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취직을 해서 IT 컨설턴트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 간곳 스탠퍼드로 유학을 가서 계속 그 동네에서 살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그동안 일했던 회사들을 좀 적어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더 많은데, 그냥 이 정도만 적었고요. 컨설턴트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큰 회사, 작은 회사, 스타트업도 있고, 보시면 아는 회사도 있고 모르시는 회사도 있을 거고요. 있다가 없어진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실리콘밸리를 뭐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또 보고 한 것들을 이제 간단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와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생각보다 많이 안 계시는데, 손을 안 대신 분들은 나중에 거기서 뵙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물론 여기 우리 저기 김성근 장님 계시고, 우리 한킴 대표님 계셔서 실리콘밸리에 대한 어떤 그런 창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실리콘밸리를 처음 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실리콘밸리면 뭔가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계시고, 그래서 실리콘밸리 와 계시면서 실리콘밸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시고, 그런데 그냥 보시다시피 그냥 사노세, 북캘리포니아 사노세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이르는 그 지역, 넓은 지역을 그냥 실리콘밸리라고 하고요. 우리 한킴 대표님 여기 사진 보시면은 익숙한 곳이 눈에 띄실 것 같고요. 네, 여기는 지금 저 여기 항공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건데, 저기 그 쪽에 이게 포인트가 되나요? 스탠포드 대학을 팔로알토 지역입니다. 팔로알토 지역이고요. 뭐 그냥 제가 사진을 몇개 해봤어요. 그냥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그 와인으로 유명한 나파, 그리고 우리 그뭐 야구 잘하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도 있고요. 그리고 뭐 스탠포드 대학, 버클리 대학 있고요. 그리고 뭐 많이 아시는 이런 회사들, 수많은 회사들 있죠. 그래서 유명한 회사도 있고 큰 회사도 있고, 또그 모든 그 IT 산업의 가장 밑바닥부터 가장 서비스 앞에 나가는 서비스까지 회사들이 다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실리콘밸리를 이제 따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이제 수박 겉핥기. 수박 겉핥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이런 훌륭한 책도 나오고. 네.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수박의 그 맛있는 그 내용 안을 먹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뭘까? 뭐든 제가 그거를 짧은 시간에 말하기 힘들지만, 그냥 제가 느낀 것들을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재밌게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리콘밸리는 창업을 많이 하지만, 그거는 일반 그 원래 있던 그 산업 생태계가 워낙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바탕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창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지 창업만을 위한 곳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전제로 좀 산업 생태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심각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제가 느꼈던 거. 우리 저기 좀 전에 임선생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다양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와 있고요. 저 같은 사람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은 제가 그 핀터레스트에서 일할 때 출근길에 이제 찍은 겁니다. 이건 사실은 바쁜 출근길인데, 그때는 제가 그때 다양성이 뭘까? 다양성이 뭐 여러 인종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 게 그게 그걸로 다양성일까? 근데 아침에 이렇게 바쁜 시간에 이분이 이렇게 가볍게 옷 입고 이렇게 조깅을 하시는데, 아무도
그거에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양성이라는 건 다양한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다른 걸 인정하는 거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그 다양성이 를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다름을 인정하고 너는 다르고 나는 이렇게 하고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뭐 많이 얘기하죠. 실리콘밸리 개방적이고 공유하고요. 뭐 그런 거 많이 하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아마도 이제 개발하신 분을 많이 알겠죠. 오픈소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소스 툴을 뭐 아시겠지만 가장 그 유명한 많이 쓰는 리눅스도 사실은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근데 사실 꽃을 피운 건 실리콘밸리고요. 아시겠지만 뭐 다 지금 많은 돌아가는 서비스들이 다 오픈소스로 이제 기반을 하는데 그 오픈소스를 쓴다는 거는 강하고 가지기 때문에 내가 만든 걸 공개를 하는 거지 없고 힘이 없고 가지지 않으면 그걸 자신감이 없으면 공개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땐 실리콘밸리 힘인 것 같고 그리고 공개를 함으로써 이제 커뮤니티가 생기는 거고 그 커뮤니티로 인해서 더 커지는 거고 그런 선순환 이루어지는 그 오픈소스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그거 부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무료로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유료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으로 사실 그 돈도 많이 벌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설 곳이 없는 SI 산업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지금 IT에 국한된 거지만 SI 실리콘밸리는 SI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SI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SI 서비스가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굉장히 미약하죠. 왜 그러냐면 결국 다 오픈을 해버리기 때문에 SI라는 거는 그 클로즈된 제품을 만들어서 내 고객한테만 팔아야 되는 건데 그게 먹히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선순환 이루어지면서 실리콘밸리의 어떤 그 공유 개방이 그 산업 생태계 또는 결국엔 창업 생태계에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율인데 사진은 잘 보이시나요 지금? 뭐가 보이시죠? 한 칸이 비어있네요. 아, 한 칸 비어있는데 밑에 뭐가 보이세요? 예, 이건 예 맥주 술이 가득 차 있죠. 핀터레스트 이럴 때 그냥 거기 있던 냉장고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술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술 먹는 게 좋다고 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맨날 취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다 주고 할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지만 결국은 다 자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그런 문화가 실리콘밸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 풀어주고 할 거 마음대로 하게 하는 하지만 알아서 안 하는 뭐 그런 거고요. 이건 일부러 제가 한국 투명성인데 일부러 그냥 영어로 썼어요. 이게 더 뭔가 더 와닿는 것 같아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컨설턴트 또는 고객과 일을 하거나 또는 고객끼리 일을 하거나 회사 내에서 이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간단해지고 군더더기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그 밑에 쓴 말은 제가 그 어느 회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회사에서 일할 때 그 CEO가 한 말을 제가 너무 그때 너무 중요한 일을 해서 제가 적어놓은 건데 이게 비저빌리티가 없으면 그러니까 비저빌리티라는 건 서로 CEO가 뭘 하고 또는 옆 부서가 뭘 하고 다른 팀이 뭘 하고 있는지를 서로 알아야 결국은 그것이 생산성을 이루어지는 것이지 서로 모르는 회사나 조직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제가 일했던 회사들 잘 되는 회사를 보면은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숨기는 거 없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모든 걸 정보를 공개하는 지나칠 정도로 어떨 때는 저런 것까지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아주 자질구레함까지 다 얘기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요. 이제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인도 분들과 중국 분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느낌으로 뻔뻔한 인도인과 당당한 중국이라고 했는데 뻔뻔한 인도인은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굉장히 들이대죠. 인도 분들 굉장히 자신 있게 들이댑니다. 그리고 중국 분들도 굉장히 당당하죠. 그 중화 사상을 실제로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따 조상 대표님 말씀하겠지만 제가 말하는 건 실리콘밸리에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시는 중국 분들, 인도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굉장히 잘 나가죠. 숫자도 많고 잘 나가는데 이분들이 정말 비교가 많이 돼요. 우리 한국 분들과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이건 뭐 좀 글이 긴데 이거는 제가 일부러 다 그 부분을 이용했는데 결국 뭐 이게 블룸버그에 나온 작년에 나온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사장이 이제 CEO가 인도인이 되면서 또 이번에 또 구글도 됐지만 그 제가 좀 전에 뻔뻔하다고 했는데 사실 뻔뻔한 것보다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인도 분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하는 이유가 결국은 끈기 있게 계속 똑같은 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도 오래됐고 사람 수도 많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분들은 돌아갈 곳이 사실은 없는 상태거든요.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고 끈기 있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탑까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많이 느끼고 사실 무섭습니다. 인도인들, 중국인들 실리콘밸리에서 활약하는 걸 보면 와,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을까? 하지만 또 인도 인구수를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뭐 저희가 잘 못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한국과 인도, 중국과 이렇게 그 인도 인구수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약간 그 저는 이런 그 실리콘밸리에 있어서 중국, 인도를 무시할 수 없고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이게 구분이 별로 없죠. 없고 정규직, 비정규직은 사실 자신의 선택이고 정규직이라 해서 어떤 그 고용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비정규직이라고 사실 비정규직이라는 표현도 없죠. 표현도 없고 또 서로 그러니까 정규직을 하다가 비정규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회사도 자주 옮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리콘밸리의 선순환을 가져오고 그것 때문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야후에서 시작된 실리콘밸리가 야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구글이 생겨서 구글로 옮겨갔고요. 구글에 있던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이 생겨서 페이스북으로 옮겨갔고요. 페이스북에서 또 다른 데로 옮겨갔고요. 지금은 막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실리콘밸리가 더 커졌고 더 발전을 했지 그 기존에 있던 회사가 줄어들거나 또는 산업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유연한 노동시장과 인력 이동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실리콘밸리의 한 부분인 것 같고요. 관리직. 이건 이제 제가 굳이 한국의 상황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기업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관리직은 전문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연차 높아지면 관리자가 되는 게 아니라 관리자는 처음부터 관리자 트랙을 가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리자의 그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일시키고 그런 관리자가 아니라 관리자는 정말로 관리를 잘 해야지 성공적인 관리자가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년퇴직이 없죠. 제가 정년 나이 들어서 퇴직한다는 사람 못 봤고요. 그냥 그냥 돈 벌어서 그만두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고수 실리콘밸리의 그 기술력이 굉장히 깊고 넓은데 결국은 그게 그분들이 쭉한 가지 계속해서 정년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하던 거 계속 하다 보니까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실리콘밸리의 기술력이 된 것이지 그렇게 정년퇴직시키고 나이 들면 뭐 회사 연차되면은 그만두고 이런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일해보다 보면 정말 희끗희끗하신 분들 엔지니어들 많이 일하시고요. 예, 똑같 뭐 신경 안 씁니다. 뭐 내가 관리자를 해야겠다는 신경 안 쓰고 그만큼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아까 이제 임 센터장님 말씀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일본 얘기를 하셨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참 없는 건 없는 게 사실이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실패에 대한 사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실패를 하면 누구나 두렵고 안 좋죠. 실패를 하기 싫고 성공을 하고 싶은데 그럼 왜 거기는 실패도 괜찮냐면 실패가 실패가 아닌 것 같아요.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실력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다가 안 돼도 괜찮아요. 가고 싶은 회사 충분히 다시 갈수 있고 그래서 여유가 생기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드럽게 그이 일을 더 술술 잘해 나가는 것 같아서 그런 실패해도 괜찮다는 분위기, 실패를 해도 괜찮다는 그 자신감, 여유, 실력이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아니죠. 늘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플랜 B가 실제로 어떻게 보면 플랜 A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나가서 창업하다가 안 되면 다시 그 회사에서 데려옵니다. 오히려 더 좋아하죠. 그런 분위기. 이제 그 갑을 물론 거기도 갑이 있고 을이 당연히 있죠. 돈 주는 사람이 갑이고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을인데 제가 일해 볼 때는 갑이 아니고 을이 아닌 게 갑이 제대로 그러니까 굉장히 스마트한 게 돈을 주고 일을 시키면 그 사람한테 최대한 그 또는 그 사람 또는 그 조직 그 회사한테 최대한으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권한을 준다. 임파워먼 한다 그러죠. 오히려 더 권한을 주고 그 대신 책임을 지우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단지 돈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서 갑과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을의 관계, 분명히 돈을 주고 돈을 받는 관계는 있지만 제가 특히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일을 할 때 전혀 제가 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을 또는 이렇게 되면 내 생각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을 고객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똑같은 파트너의 관계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산업 구조가 있는 곳이 실리콘밸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품, 그러니까 아까 실리콘밸리 사실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다 합해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뭘 이렇게 서비스나 제품을 많이 판다 그래서 그게 큰 그게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아시겠지만 결국은 그 실리콘밸리는 어떤 그 상징적 의미,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해서 아까 우리 임성재 말씀을 얼리어답터들이 사용을 하면 해서 그 잘 되면 그것이 결국은 그 실리콘밸리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더 쉽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시험대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실리콘밸리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가 정리를 해보면 거대한 플랫폼인 것 같아요. 거대한 플랫폼. 그냥 이 뭐 건물 몇 개 있는 플랫폼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모든 산업 생태가 잘 조화되어서 있는 거대한 플랫폼이고 그리고 창의력 하는데 그게 개인의 창의력이 아니라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집단이 가지고 있는 집단이 가지고 만들어내는 창의력이고 하나 더 나아가서는 굉장한 자본주의인데 제가 15년 이상 경험했던 실리콘밸리는 사람을 제일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물론 돈 중요하죠. 장애 중요하지만 돈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하는 곳이 그런 인본주의가 있는 곳이 실리콘밸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실리콘밸리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미국에서 일할 때 2000년대 그 닷컴 무너질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10년 후에 그 이제 금융위기가 와서 또 막 힘들 때도 있었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면 실리콘밸리는 더 강해지고 더 성장을 했지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리콘밸리의 저력인 것 같고 이런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결국 다 모여서 그런 저력.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분명히 어려울 때가 올 것 같아요. 10년 주기로 뭐 온다고 하는데 오지 뭔가가 올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리콘밸리는 최소한 어느 정도 뭐 앞으로 제가 일하는 이 시간까지는 더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실리콘밸리와 창조경제센터가 맞는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뭐 특별한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냥 뭐 한국 영어로 했는데 당연히 아시겠지만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제가 잘 이렇게 적은 것들이 아마 제가 이렇게 몇 군데 이제 창조경제센터를 같이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멀리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실리콘밸리의 그런 스타일, 실리콘밸리의 어떤 문화를 가져오는 창조경제혁신센터면 형식을 파괴하는 곳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재밌어서 거기서 사람들 모이고 즐겁게 모이고 만들고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 관계 형성인데 그러니까 관계 형성이면 그 실제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이 플랫폼은 그 플랫폼의 소속원들과 플랫폼 바깥에 있는 소속원들의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학계일 수도 있고 뭐 산업계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그래서 그 제가 생각하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그 이 플랫폼 역할이 그 중요한 그 관계 형성이 중요한 게 아닐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런 그 그냥 관계만 맺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피드백을 주고 팔로우업을 해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굳이 이 말을 쓴 건 제가 그동안 이제 미국 회사에 실리콘밸리 회사에서 일하면서 늘 도움이 됐던 거는 결국은 피드백을 받고 누군가가 계속 나한테 팔로우업을 해주고 또는 내가 하는 일, 나의 프로젝트, 나의 회사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해주는 게 굉장히 그리고 그게 꼭 좋은 팔로우업은 알 수 있죠. 나쁜 건 나쁘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되는 것들 때문에 결국 선순환이 되고 더 그렇게 더 성장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이는 실리콘밸리보다는 진짜 그
정말 진정한 것 실리콘밸리 정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